그것도 한번 볼까 한번 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네 명의 상류층이 살인용자로 떠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TV 리턴쇼 진행된 최자혜 변호사가 강력대 독고양 극중 최자혜 역의 고현정 씨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작품을 보시고 오랜만에 저희 네,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한테 한번 살짝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도 한번 넓게 흔들어주시고요. 네, 손 한번 살짝 한번 흔들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한번 살짝 한번 흔들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극중에서 꼴통이고요. 하나, 둘.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그러면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모습. 자, 다음은 태아그룹 본부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네, 봐주시고요. 오, 멋있습니다. 누군 서신 것만 해도 거의 무대가 압도됩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 오, 네, 좋아요. 이런 소리 아주 멋있습니다. 이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은채 씨, 나와주시죠. 두 분은 둘 다 이제 변호사로 활용을 하게 되죠. 네, 다정하게. 똑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똑같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다 나와주시죠. 가운데로 다 나와주시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욱 씨가 저와 제일 먼저, 그 옆에 신성록 씨, 그 다음에 동태규 씨, 그 다음에 정은채 씨, 그 다음에 고현정 씨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은정 씨, 그리고 박기웅 씨, 윤종훈 씨, 오정환 씨. 아, 끝에 준비됐어요. 제일 예쁘셔서 저희가 가운데 오셨는데.